서울 오목교역 인근 지하 빗물 저류조입니다. 강서구의 상습 침수 지역인 신월, 화곡 일대의 수해를 막기 위한 곳으로 직경 10m, 길이 4.7km의 국내 최초 빗물 배수 터널입니다.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정 화곡 일대의 빗물을 처리하는 대심도 배수 터널입니다. 지금 지하 40m 깊이에 내려와 있는데요. 장마철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로 이곳 터널에서 빗물을 모아놨다가 빗물 펌프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사에 착공하기 전 가상 모델을 만들어 실험해봤더니 방대한 양의 빗물을 자연스레 지하로 유입해 침수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터널이 완공되면 32만 톤의 빗물이 저장 가능하며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와도 침수 걱정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천여 세대의 침수가 발생을 했고 보통 침수 그 물 깊이는 약 한 뭐 30에서 70cm 정도. 상류의 물을 그 중간에서 그 바다들 유입을 해서 바로 펌프장까지 직결시켜서 배수를 함으로써 장마철 대표 상습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일대의 경우 역경사로 인해 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현상을 막고자 최근 빗물 저류 시설을 완공했고 배수 펌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천 통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우기 전까지 유역 분리터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95mm의 비까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야산 비탈길에 예방시설을 갖추고 배수로 집수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방문해 수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